예, 오늘 지장보살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시는 날이라 이래서 우리들은 지장보살님에게 제를 바칩니다. 오늘 우리 불자 형제님들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 얼굴 잊어버리겠죠? 예. 뭐 서울에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게 출퇴근하다시피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이래 됐습니다. 예, 프린트 다 받았습니까? 예. 이 지장법문이 아유, 내가 언제 했던가. 너무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제가 이 지장법문에 대해서 지장보살님의, 지금까지 이 사바세계에 지장보살님이 오셔서 법문하신 그 내용이 많은데 몇 분의 지장보살님이 대를 이어가 오셨나 하는 걸 지난번에 했었어요. 제1대 지장보살님. 예. 그때 오신 지장보살님의 그 분은 언제 때냐 하면은 사자분신구족 만행열애락과는 부처님을 도와서 지장보살님의 모든 위실력을 말씀했다고 했고, 이제 처음 지장법문 시작할 때 제가 두 번째 지장보살님은 각화정 자제왕 부처님 시대에 오셨던 지장보살님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3대 지장보살님은 바로 우리 지금 현재 국호가 대한민국이지만은 옛날에는 삼국 통일하기 전에 신나라과는 나라가 있었죠. 예. 그때 왕족으로 계시던 분이 중국에 가서 수행하여 지장보살님의 경지를 깨달았어. 그래가 그분을 중국에서는 3대 지장보살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김교각 스님이라고 우리 나라에 신라 때 계실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대, 2대, 3대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 지장보살 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 이제 좀 지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도록 그때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근거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말씀드릴 때 말씀을 한 내용은 귀신이 이 세상에 염라대왕의 명을 받고 와서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걸 못 잡아가 갔어. 그 못 잡아간 그분이 바로 중국의 염관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에까지 제가 현지 답사하러 가봤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말이 일어나기를 귀신이 통곡할 노릇이네 하는 이야기 들었죠. 네. 아, 그 불교 방송에도 그런 거 하더라고.
그 누가 하는 건 내가 불교 방송 하는 걸 보니 시호 스님이 나오고 하더라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마음을 깨달은 분이었기 때문에, 야,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고 상자한테 물으니까, 아, 전부 다 누워서 죽죠. 그러니까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물구나무서가 죽는 사람은 없나?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일하니까 그래? 카드만은 그 자리에서, 방에서 큰 스님이 물구나무를 딱 써가지고 내려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시자가, 아, 스님, 장난 그만하시고 그냥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꼼짝 안 하고 물구나무 써가 있어, 이게. 그래, 스님, 아이고, 다리 내리고 그냥 자복에 자중하십시오 감히 당기니까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고래 붙어갖고 돌아가셨어. 그 이야기 했죠. 예. 그게 안 했다 하는 분은 그 이야기 할 때 안 한 것 뿐이고, 들은 분은 어제 지장 제일날 와가 법문 듣는데 그거 뭐 별 거 없더라 하고 안 온대. 그래, 한참 지나고 오늘은 이제 금년 음력으로 첫 지장 제일이죠. 스님이 테이프를 끊으면 지장 제일날 신도들이 많이 올기라고. 그래가지고 쫓아 내려왔어요. 또 24일날 일요일날은 또 쫓아 올라가야 돼. 참, 할 거는 많은데 먹을 거는 없어. 그때 물가나무 써가지고 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씀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이후에 중국에서 또 일어났던 일이, 은사스님이 시자한테, 야, 걸어가다가 열반한 스님은 없나? 아니, 걸어가다가 무슨 열반합니까?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래, 오늘 너하고 내하고 행각 한번 가자 해가지고 일지문을 지나고 천왕문을 지나가다가 걸어가다가 앞다 오른쪽 다리나 앞에 가고 뒷다리가 뛰기 전에 스님이 가다가 뚝 서가지고 안 움직이니까 시자가, 아, 스님 빨리 갑시다. 그래, 한말 떠나고 그냥 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 곁에 와가지고, 아, 스님 가시자니까요. 우리가 걸어가려고 하면 팔을 이렇게 흔들잖아요. 이래 팔을 흔들면은 팔이, 오른발이 먼저 나가면은 무슨 발이, 팔이 먼저 나갑니까? 왼쪽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절대로 오른발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오른손을 앞으로 내면 그거는 공산주의에서 제식 훈련할 때 쓰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팔이 이쪽 있는데 그냥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자가 팔을 잡고, 아, 스님 가시자고요. 감히 이딴기네도 꼼짝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누구였다고 하는 걸 제가 또 중간중간에 음식을 만들 때 그 통깨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있잖아, 고소하니. 그 부분 했습니다. 들었죠? 에이? 안 들었다고 하시도 나는 안 할 거야.
왜? 내가 한 걸 전부 기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하면은 내가 싱겁잖아. 들은 거 또 한데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게 한 말도 안 하시네. 진짜 안 들었어요? 옳지. 그때 지장제일 안 왔습니다. 그 말이 정답이라. 그래 간혹 가면서 내가 한 번씩 지장 법문하러 내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장경에 나타난 내용의 그 원문부터 하나하나 출처를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첫 번째 지장경이 나올 때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도를 깨달았다 그러죠. 보리수 나무가 아니에요. 본래 그 나무 이름은 필바라수예요. 필바라수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6년 고행을 설산에서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니련스나강에서 목욕재개하고 수행하려고 니련스나강의 언덕을 올라다가 너무 힘이 없어서 거기에서 기진맥진해가 쓰러져 있을 때 수사타락도 하던 목동과 목녀가 소를 먹이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몰고 가다가 보니까 그 가는 길이 니련스나 강에 물이 넘치지 않도록 사놓은 뚝이 바로 길이라. 그러니까 어떤 수행자가 거기에 쓰러져 있거든. 그 수행자를 살리기 위해서 소와 염소를 먹이러 가다가 거기에서 젖을 짜는 거예요. 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수행자에게 입에 여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힘이 없어 쓰러졌는데 입에 여준다고 하더라도 거기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기진맥진한데. 그러니까 옆으로 흘러버리질래.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다타 목녀가 자기가 우유를 마셔요. 그래가지고 수행자를 바로 눕혀놓고 입을 벌리고 거기에 이래 넣어줬어. 그 수행자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보초도 쓰고 함께 수행하던 분이 다섯 사람이 있었거든. 그걸 오비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멀찌감치서 항상 부처님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아이고 어떤 처녀가 수행자를 발을 피놓고 우유를 짜가지고 입에 넣어가 였는지 안 였는지는 저 멀게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아하 수행자가 여자하고 요거 맞춘 걸 뭐라고 그래요? 네? 어린 애기들은 뽀뽀라고 그러지만은 20세 이상 넘은 사람은 뭐라고 그럽니까? 영어로 하면 키스라 그러지만 우리말로 하면 입맞춤이라. 그러니까 그 다섯 사람이 뭐라고 다섯 사람이 의논하고 이제 파괴했다 이래가 떠납니다. 그래서 수저다가 주는 우유 그걸 우유죽 이렇게 경전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죽을 끓인 게 아니고 우유를 짰으니까 거기 좀 짜가 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좀 끌쩍해지죠? 그러니까 거기 죽을 쑤어가지고 놔뒀을 때 조금 식으면 왜 죽물이 왜 됩니까? 좀 뻑뻑하니 끌쩍하죠? 그래서 그걸 경전을 번역할 때는 우유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목녀와 목동이 지나가면서 젖을 짜가지고 입에 넣어 주기 위해서
소털 가댕깁니까? 뭘 가댕기가 우유 죽을 거리가 주겠습니까? 아.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수행자는 일어났습니다. 그 일어났으니까 그분이 얼마나 자기를 기력을 회복하게끔 해줘서 내가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인사하고 그분들은 또 소 염소 먹이러 가고 난 다음에 그 니렌스나 뚝을 살펴보니까 저 뚝 저쪽 편에 보니까 큰 나무가 하나가 있어. 너무 잎이 무성해. 그래서 그 나무 밑에 가서 정진을 해야 되겠다 해가 가서 그 나무 밑에 정진을 하는 거예요. 정진을 하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날 다세 여세 이래 딱 되는 날에 깨달아 버렸어. 그 수행자가 깨달은 그 수행자 깨닫기 전에는 수행자인 시탈타 태자였거든. 깨닫고 나면은 시탈타라고 하는 이름은 어디가 버리고 깨달았기 때문에 각자가 됐어. 깨달을 각자 사람 자자 각자 한문으로 번역하면 그렇고 예. 인도 말로 하면 부뜨하 불타가 되는 거예요. 그 시탈타 태자라고 하는 시탈타라고 하는 자기 이름은 없어지고 깨달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붓다가 되어버렸어요. 그 붓다가 된 그분이 뭘 깨달았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해가지고 각자라고 합니다. 깨달을 각 사람 자자. 그 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내가 공부를 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무가 시달타 태자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나무도 내가 이 나무 아래에서 공부해가 깨달았으니까 나무의 너의 공덕이 없었으면 내가 햇빛에 일사병이 걸려가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6년 고행 동안 얼마나 힘이 들었고 고생했기 때문에 갈비뼈가 다 드러났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 고행상이라고 하는 사진 보셨죠? 그러니까 일사병에 안 걸릴 확률이 없는 거예요. 영양부족이지 살 빠졌지 그러니까 일사병에 걸리기 딱 알맞는데 나무가 그늘을 드리워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일사병에 걸려 쓰러지지 않고 깨닫게 되었으므로 너도 그 공덕을 받아야 된다. 해가 부처님의 깨달은 경지 똑같이 나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깨달을 각자 나무 소자 해가 각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야기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그 잊어버리고 들어도 잊어버리고 다 했다면 안 들었다 하는 게 최고라. 뭘 죄를 지어놓고 안 했다고 하는 게 최고라. 옳지, 기억이 안 난다고. 예. 잘못해가지고 순사한테 떨리가가지고 물어뭐 그 기억 끊음이 어디 갈 걸래? 기억이 안 나. 그 기가 찬다는 겁니다. 주로 그걸 잘 써먹는 제 1번이 누구냐? 공무원들이라. 우리 평민들이 뭐 잘 못하면은 별 것 다 붙여가지고 다 합니다. 세금 내는데 하루 늦어 무야합니까? 말이 과태료지
벌금이라 거기. 저거는 뭘 잘못해가지고 우리 일반인들이 손해보아도 과토료 내줍니까? 그이긴 해. 기가 찰 노릇아닙니까? 그이긴 해. 나무도 깨달았다 해가지고 깨달을 각자이고 나무 숫자 해가 각수라고 한문으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도말로는 깨달을 각자를 보리라고 합니다. 우리 보리심이래 불명받은 분 있으시죠? 보리심 가미시나 보리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간 불명받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저 있어요? 아이고, 없나? 아! 아, 있습니까? 그 보리락 인도말로 중국말로 깨달을 각자 우리말로는 깨달은 사람 이래 하는 걸 인도말로는 보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리를 성취한 나무해가 그래서 그 나무 이름을 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야, 따치장제일날 몇 번은 왔지는 모르지만 오늘 참 잘 왔죠? 예. 그럼 또 내가 기름 한 방울 마시고. 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뭐가 떨어져서 안 걸립니까? 기름이 떨어졌죠. 아, 요것이 한 방울 들어가면 내가 소리가 조금 톤이 높아지죠. 차가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 열어 가는 우리는 주유소라고 하죠. 주, 주입한다. 유, 기름 유자. 기름을 엿는다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더 여준다고 하는 기름의 그 단어가 치아이오라고 그래요. 그걸 여면 차가 시동이 걸려가기 때문에 차가 힘이 생겼다 이랍니다. 우리는 운동할 때 운동선수 우리나라 선수가 다른 나라 선수하고 이래 할 때 이기라고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이겨라 가기도 하고 힘내라 가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또 뭐라 그래? 아, 잘 싸우라. 아, 그래요. 우리가 힘내라 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휘발유가 떨어지면은 차가 힘을 내라고 기름을 엮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힘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 선수들이 나가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응원을 의아하는가 하면 기름 여라, 기름 여라, 기름 여라 이 말인데 지하이요, 지하이요, 지하이요. 이 처음 여와가지고 무슨 기름을 였나? 그러고 정확하게 글자를 찾아보니까 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이 없을 때 기름을 여면 그놈은 차가 열쇠만 여가 돌리면 가거든. 그래서 힘내라 이 말이거든요. 아, 그렇듯이 그 필바라수 나무 밑에서 수행해서 도를 깨달았으므로 부처님은 깨닫는 사람이 됐고 그 그늘을 드리워준 나무는 깨달을 각자 나무 숫자 해가지고 한문으로는 각수라고 하고 인도말로는 그걸 보리수라고 한다. 거기서 깨닫고 난 다음에 깨달은 부처님은 싯달따 태자가 이제 부처님이 각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이 경지가 너무 좋아. 진짜로 좋아.
대기 좋은 걸 젊은 아들은 뭐라고 합니까? 기똥차네 가더라고. 그 기똥이 차면은 귀에 기창이 차면 소리가 안 들리는데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어떤 말을 누가 하든지 간에 그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내가 기분 좋을 때 하는 소리입니다. 기똥차네 가는 게. 이해됩니까? 어떤 남편이 장기바둑을 그렇게 잘 두고 그렇게 좋아해가 밥도 안 먹고 두는데 집에 있던 자식들이 아버지한테 쫓아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불났습니다. 어, 알았다. 뭔지도 모르고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나 생각하는 중에 으뜩 떠오르는 거라.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끔 해주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법문을 해야 되겠다 해서 부처님께서 천상으로 선정해서 올라갑니다. 몸은 보리수 나무 밑에 그대로 자정하고 앉아있고 몸뚱아리는 정신이 선정에 들어가고 가서 부처님한테 아 부처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러 천상에 올라갑니다. 올라간 천상이 바로 뭐냐 도리천이라고 한대요. 그 도리천은 세계를 구분하면은 세계가 몇 개가 있는 거 나라가 몇 개가 있는 거 하면은 3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계셔. 어머니를 위해서 법문하러 올라간 부처님의 첫 법문이 지장경입니다. 부처님이 효자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 버리고 그냥 몰래 성을 담을 뛰어넘어가가지고 스님 됐다고 하면 안 돼. 참으로 효자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법문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지장보살님의 화신이 부처님 법문하는 그 천상의 법석에 구름같이 몰려옵니다. 해서 부처님이 깨달은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을 지장보살에게 갈 수 있도록 그 실력의 힘을 주는 거예요. 그 실력의 힘을 받고 지장보살님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위실력의 힘을 받아가지고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바꿔가지고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으로 화연을 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법문하는 그 자리에 세상에 살 때 내가 나와서 일주일 동안 길러줬던 내 혈육이 부처님이 돼갖고 나를 위해서 법문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마야 부인은 알고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질문을 해드갑니다. 누구에게?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은 지장보살에게 질문을 해드갑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어찌 무슨 인연으로 사바세계에 있을 때는 일주일 동안 나 저와의 인연을 뒤로 하고 저 세상으로 가셨을까? 열 달 동안 어머니가 아기를 품어 주었는데 그 공덕을 부처님은 내가 언제 어떻게 갚아야 될 것인가? 고민 안 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것 중에 효자로서 하는 경 중에 최고 으뜸이 가는 걸 갖다가 우리는 부모 언중경이라고 합니다. 그 부모 언중경은 어디를 목적으로 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지장경은 우리가 살펴보는 여기에서 그걸 찾아내야 됩니다. 졸립니까?
안 졸립니까? 아이고, 그 제일마다 이렇게 법문할 때는 신도들이 그냥 앉아가 앞선 보고 절한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절한 분 있죠? 옳지. 야, 이거 난중에 밥 두 그릇 잡수세요. 그 내 법문할 때는 한 사람도 안 졸던데, 그래. 그 있기는 스님이 금년 음력 첫 지장 법문 스님이 해야 된다고. 아이고, 내가 그래 덤터기 있었어. 아, 그래 됐던 내용이 첫 번째 나왔던 게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서 신통을 놔두어가지고 그 신통의 힘을 지장보살님에게 주어서 법문해야 됐다는 그거 첫 번째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나갔던 이야기 요점 추리는 겁니다. 아까 뭐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이거 법문에 들었습니까? 이러니까 그 집에서 오늘 토종 꿀 먹고 왔는지 이래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엮어주고 나갑니다. 그 두 번째는 뭘 했느냐 하면 도리천궁의 지장보살의 분신이 부처님께서 법문하려고 하시는 그 좌석에 분신이 나타나가지고 지장보살님이 이 지장경에 대한 법문을 했다 하는 것 두 번째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거기에 제가 써놨죠. 지장보살이 중생의 업연을 관하시다. 제목이 고려되어 있죠. 오늘 프린트 좋은데 그거 있죠? 네. 내 얼굴 보지 마고. 얼굴은 볼 거 없습니다. 내가 한번 보여주지 그럼. 자. 볼 거 없어요. 아이고, 내가 거울 쳐다봐도 주름이 세상에 이 주름이 언제 이렇게 생겼나 싶어요. 아니 내가 주름 없고 요거 좀 나이가 좀 어릴 때는 20대, 30대, 40대는 아이고 괜찮게 보였는데 아이고 이제는 거울로 보면 거울 보기 싫어. 머리칼도 그냥 흰 것도 있고 검은 것도 있고 아이고 세상이 왜 이래나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생의 업연이라고 했습니다. 업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 때까지 내가 행동했던 모든 행위를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인도말로 하면 카르마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업이라고 그래요. 프린트 없으면 돌라고 하세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옳지. 누가 한 사람 저 사무실에 가서 프린터 부족하니까 그거 있습니까? 예, 이리 보내주세요. 예. 아이고, 그거는 프린터 한 장 하는 것도 아끼는지 우야는지 뭉뚱해갖고 이거 갖다 놓어. 내볼 거는 보고 아 이거 괜찮으니까 내 하고 같이 못 왔던 친구 있는데 그 친구한테 갖다 주고 이러면서 하면 그게 자꾸 퍼지고 볼 수 있는데 아이고 오늘은 몇 부 할 끼냐 우리는 백 부 할 끼라고 그러길래 좀 더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고 했는데 백 부만 했는갑다. 이 남아있으면 가지고 가서 모르는 사람도 읽어보라고 주고 못 왔지만은 우리는 이 공부에 딱 가르쳐 줘요. 그 내 말 맞는 쪽이 맞습니까? 틀리는 쪽이 맞습니까? 우리 다 같이 법문 듣고 공부해가지고 금생보다도 좋은 세계에 태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려고 이 법문 듣고 이 공부하고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와서 공부하고 그러다가 못해가 저같이 엄마 아버지가 다 해준 머리까지 쓱 꺾어가지고 율부리너 같이 해가지고 그것도 부족해가 좋은 옷 안 입고 먹물 옷 입어가지고 그러다가 또 가사라고 하는 것도 덮어가지고
겨울에는 이래 덮고 있으면은 나 따뜻해 좋은데 여름에는 이래 덮고 있으면은 나 안에서 땀이 나가지고 쭈쭈 그래가 안에 속옷 젖는 거는 괜찮은데 팬티까지 젖어? 자, 그걸 업이라고 합니다. 그 업을 내가 잘한 것도 업이요 못한 것도 업입니다. 잘한 것은 선업이고 못한 것은 악업입니다. 그 업이 어떤 일 때문에 짓게 되고 만들게 됐느냐? 좀 살기 어려운 분이 어머니가 어린 애기 손잡고 지나가는데 애기가 배고파. 배고프다고 하니까 마침 지나가는 그 길목에 빵집이 있어가지고 빵 찌는 냄새가 팍 나니까 애기가 배고픈 게 배로 나타나니까 어머니에게 저 빵 사돌라고 배고프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이럴 때 어머니는 그걸 사가 애기에게 줄 능력도 없었다. 그러면은 사방을 싹 살펴보고 주인장이라는 게 안 보이니까 기퉁이 가가지고 손을 내가 하나 살끔 해가지고 애기 주었다. 저 먼 데서 보고 있던 주인장이 쫓아와 잡았다.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잘못한 거죠.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잘못이라고 하는 것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린 애기가 배가 고파가 우는데 어느 부모들 그냥 지나가지 않죠. 내가 죄를 짓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배를 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사명감이거든요. 그건 죄라고 할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죄, 이런 모든 것이 어떤 사항이 일어나서 벌어지게 됐느냐 하는 것, 그걸 오늘은 설명하겠다 이랬습니다. 누가?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은 시장보살이. 누구를 위해서? 마야부인을 위해서. 아이고, 누굽니까? 손 들어보이소. 얼굴 내가 봐야지. 아, 예, 박수 한번 줍시다. 마야 부인이 그걸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 전부 다 이야기하는 저 입만 보지 마고, 입도 못생겼어, 내가. 보이. 그런데 요 입 가지고 강의는 많이 했어. 자, 이때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 부인이 공경이 합장하여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성자여, 지장보살이니까 성인이시여, 다 좋습니다. 성자여, 염부제 중생의 염부제라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사는 이 사바세계가 남쪽이기 때문에 이걸 남염부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동서남 했으니까 동서남북이라니까 남에서 두 분의 이제 숫자 들어가면 동서, 그다음 남북이라는데 우리는 남북하는 게 이게 본래 국문학상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 윗동네 사는 자들은 나는 이북이라고 안 가고 윗동네라고 그래요. 왜? 탈북한 탈북민이 법회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서울 불광사는 그걸 굉장히 활성화시켜가지고 도와줘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 우리 이제 탈북하자고 저건 안 간대. 야, 우리 아랫동네 내려가자. 이 칸대요. 그러면 그 공안들이 듣고 무슨 소리인지 모른대. 그래서 나는 그러면 너그 동네는 무슨 동네냐 물어이기네 윗동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배웠어. 그 윗동네 아들은 전부 다
북남이 어떻고 그러죠. 안 들어봤어요? 거기 우리가 한글 국문학으로 그 순서가 바뀐 겁니다. 아, 그러면 바뀌면 뭐 어때? 상관없어요. 우리가 유교 문화로서 볼 때는 아버지, 어머니 가는 게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가면은 이거는 유교 집안에서는 순서가 아닙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다 하면 어머니, 아버지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 가듯이. 한락하면 저게 또 남북이라고 했는데 북남이 어떻고. 그럼 나는 근데 북치고 장구치라. 그거 뭐 바로 이야기하면 될 텐데 꼭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뭔가 세뇌교육이라요. 남쪽은 남선부죠. 그 남북핵이네. 북쪽은 북구르죠. 그러면 동서기 때문에 동쪽은 동성신주, 서쪽은 서우화죠. 이렇게 동서남북의 그 네 글자만 한문으로 쓰고 그 다음에 뒷말은 인도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말하는 연부제에 가는 건 남연부제,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연부제 중생의 업을 짓는 차별과 업 짓는 차별이 다 다르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먹는 것이 첫째 될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어낸 것이 첫째 생각이 될 것이고 부자는 나 이거 도덕 안 맞고 지키자 하는 게 첫째 생각일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차별이 남자가 생각하는 거 여자가 생각하는 거 또 달라요. 남자가 생각하는 뭐냐 아이고 하고 난 다음에 탁 하는 거 이거 하자 이거 하고요. 여자가 생각하는 거 뭡니까?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가족과 함께 먹자 해가지고 파티에 가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남는 거지. 아 이거 가가도 돼요? 주인한테 물어보고 된다 하면 그놈 이제 그거 가갔던 보자기에 사과 안 옵니까? 이거 엄마가 생각하는 내용이 차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을 위한 생각이 1번이에요. 왜? 10달 동안 아들, 딸, 자식을 내 몸에서 추우면 추울세라, 더우면 저울세라, 배고프면 배고플세라, 아프면 아플세라 그 생각이 떠나지 않고 어머니의 마음이 모이고 모여서 자식이 10달 동안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어머니의 정신을 먹고 자라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과 받은 과보도 달라. 과보는 그 일이 어떻습니까? 또 누가 물었느냐? 부처님의 어머니이신 마야부인이 물었다. 성자여 연부제 중생의 업을 짓는 차별과 받는 과보는 그 일이 어떻습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되 천만 세계의 국토에 이르러서 혹은 지옥이 있으며 어떤 데는 지옥이 있는 나라도 있다 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옥이 없으며 지옥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인이 있는 나라도 있으며 여인이 있으며 혹은 여인이 없으며 혹은 불법이 있으며 부처님의 법인 모두 다 듣고 좋아하는 그런 세계 나라가 있기도 하고 혹은 불법이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원내로 저 윗동네는 불법이 있습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문 벽지불에 이르기까지도 이러하다. 중생이 사는 세계하고 똑같다. 다만 지옥의 죄보가 한 종류뿐만 아니다 요 말입니다. 지옥에 가면은 내가 지은 죄에 따라 가지고 그 갑오 받는 거 고통 받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스님 가봤습니까? 이래 묻더라고요. 그럼 니도 안 가보고 나도 안 가봤는데 전생에는 가본지 안 가본지 그거는 확정 지을 수 없으나 네가 가봤나 묻는 네 마음속에는 지옥이 없다고 생각할 거다. 죽고 나서 봐라. 내가 그러고 스님 죽어 봤습니까? 네가 죽어 봐라. 나는 안 죽을 기니까.
한 종류뿐 아니다. 이러니까 마야 부인이 말하되 잠깐 나 연부제에서 치연 제거로 받을 바 악취를 듣고자 합니다. 잠깐 이 사바세계 지었는데 그 잠깐 지은 그것도 과보가 어떻습니까? 그게 대해서 설명 좀 지장보살님이 해 주십시오. 그래 지장보살이 대답하되 성모여 오직 원하옵건대 들으시고 수지하소서. 내 말 듣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 거 만드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는 말 못하겠고 대강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께서 사례기를 원하옵노니 성자께서는 말씀하소서. 지장보살님 말하되 남연부제의 죄보에 대한 이름은 나 이러이러섭니다. 고 이야기합니다. 첫째, 만일 중생이 부모에게 불효하거나 혹은 부모를 죽이거나 살해해 이르기까지 이 중간에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지장보살님이 생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막으로 살해 이른다면은 했기 때문에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다시 부모가 없으니까 이걸 마지막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마땅히 이 사람은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 억급에 나올 기약이 없어. 부모 죽인 자식은 무간지옥에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해. 왜 무간지옥이냐? 1초라도 쉬는 시간이 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간지옥이다. 무간, 쉬는 시간 안 줍니다. 아 그런데 부모를 해하고 부모를 죽이고 하는 게 테레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아이고 저거 지옥에 가서 언제 나오겠나. 저걸 끄잡아 내줘야 되는데. 그러다가 테레비 꺼버려. 두 번째는 만일 중생이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부처님 몸에 피낸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부처님의 병을 나서 주기 위한 침을 넣는 사람이 기바동자고 의사입니다. 한 사람은 부처님 사촌 동생인 제바달따거든요. 기바동자는 천상복을 받아 태어났고 제바달따는 지옥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 지옥에 빠진 거 그냥 안 두었습니다. 안 두고 부처님이 그걸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 것을 상세하게 부처님이 법문한 것이 법화경에 제바달따품이라고 있어요. 그걸 보고는 역시 부처님이구나. 또 삼부를 헐뜯어 비방하고 존중하는 경전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또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 억급에 나올 기약이 없다. 세 번째, 만일 중생이 상주물을 침범하고 손해를 입히거나 상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상주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복도 상주물입니다. 전부 다. 비구 비구니를 더럽히며 비구 비구니를 갖다가 헐뜯고 욕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저 걸어가는 저 잡에 비구 스님 비구니 스님 봐라. 들어가는데 얌전하게 걸어가야지. 걸어가는데 내 엉덩이가 삐쭉삐쭉삐쭉삐쭉 한다. 그러면 안 돼. 살찐 사람은 엉덩이가 왔다 갔다 해. 내같이 빠빠 예빈 사람은 왔다 갔다 갈 살점이 없어가 없어. 괜찮아. 우리 보살님 거사님도 살찌가지고 엉덩이 살이 두둑하게 붙은 사람들 걸어갈 때 뒤에서 봐. 어떻다고는 안 물어. 절 안에서 방자하게 음욕을 해가네. 세상 세상에 할 데가 없어가지고 처녀총각이 절에 와가지고 연애 그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것뿐 아니다. 어떤 신도가 그냥 자기 차 몰다가 바꾼다고 하면서나 자기 차 모는 거 이거 뭐 몇 년이나 몰지 모르니까 스님 이거 몰고 어제 저 볼일 볼 때 가끔가다 당연히 시역함이 나한테 주운 거 저 내 방 옆에 저쪽에 저 이봐 갖다 대놨는데 아이고 여 밑에 팔송에 있는 놈이 뭐 부인하고 싸웠는지 우했는지 술을 칠땅 먹고 지 차는 이제 내 불탄 걸 보이긴 해 뭐냐 그랜저 차야. 그 와가지고 내 차 옆에 갖다 대놓고는 그 안에서 술 먹고 기름을 부어갖고 그 불로 질려가지고 불이 나버렸다. 그래갖고 내 차도 타버렸다. 없어. 누가
새 차 바꾸려고 타고 댕기는 차 있거든. 몰고 와. 여기 갖다 놔. 죽이거나 해롭게 하면은 이와 같은 등의 무리들은 마땅히 무관적에 떨어져서 천만 억급에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네 번째, 만일 중생이 거짓으로 사문이 되었거나 진짜 출가해가 바른 공부하려고 스님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절에 가가지고 뭐 훔칠 거 없나. 그런 제일 잘 훔칠 수 있는 거는 절에 가 머리 깎고 스님 생활을 하면 그 뭐 훔칠 거 아이가. 이래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 잡히잖아. 옛날에 밖에서 죄 짓고 난 다음에 숨을 데가 없으니까 절에 옵니다. 머리 깎고 돌아가. 행자 생활 같이 하다가 나중에 붙잡혀 갔어. 내하고 같이 행자 생활 하다가. 그럼 내가 갔다가 한 3일 만에 옥계 갔는데 지금 내가 승려 생활 이제 50년째 들어가는데 아예 안 와. 마음은 사문이 아니어서 상주물을 함부로 사용하여 파손하고 속인을 속이며 그렇기는 지가 스님 마음을 안 가지기 때문에 상대하는 사람은 다 우리가 제가 불자입니까? 제가 불자이기 때문에 지는 머리 깎았으나 지는 스님이다 하고 제가 진실한 불자들을 속인다 이 말이야. 계율을 여기서 각가지 악을 지으면 이런 인하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 억급에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만일 중생이 상주물을 도둑질하되 재물, 곡식, 음식, 의복에 이르기까지라도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가지는 이는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천만 억급에 나올 기약이 없습니다. 지장보살이 말하되, 위에서도 지금까지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성모여, 이런 죄로 무간지옥이 있는데 무간지옥이 대표적으로 다섯 가지 무간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져 잠깐도 고통을 쉬지 못합니다. 이런 죄 지은 사람은, 이런 업을 지은 사람은 마야부인이 쌀에 대해 어떠한 것을 무간지옥이라 합니까? 말은 나가 무간지옥이라고 처음 들어봤는데 무간지옥이 어떻습니까? 지장보살이 말하되 성모여, 지옥이 대처리산 안에 있으며 대지옥은 18곳이 있으며 다음에는 500곳이 있으니 이름이 다 다르며 다음에 1100개의 지옥이 있으니 이름이 다 다르며 무간지옥은 성곽의 둘레가 8만 열이나 두루하며 성곽은 쇠로 만들었으며 높이는 1만 리이며 성 위에는 불무더기가 빈틈이 없으며 성 위에 거기는 불을 놔놨다요 말입니다. 사해 속가 집에서는 담 위에 뭐 해놨습니까? 철조망 신었더라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집은 거기에 전류를 흐르게 해놨어. 이해 갑니까? 예. 지옥이, 이런 지옥이 있다. 지옥의 성 중에는 모든 지옥이 이어져 있어. 지옥이 한 개만 뚝 떨어져 있고 두 개는 저쪽에 있고 그냥 그게 전부 이어져가 있어. 이어져가 있다고 하니까 똑하더라. 스님 봤습니까? 이랬다. 너는 한쪽에 갈 곳은 하나다. 어디에 갑니까? 몽둥이 맞는데. 따로 한 지옥이 있어서 따로 지옥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맥 장소로 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안에 구분이 다섯 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옥이 있어서 그걸 무간지옥이라고 하니 지옥은 둘레가 이 무간지옥은 1만 8천리이며 담 높이는 1천리로 됐다. 새로 만들어져 있으며 위의 불은 아래로 닿고 지옥 위에서부터 불이 붙어가 제일 끝 밑에까지 붙어가고 내려가고 또 아래의 불은 아래에서 붙어가지고 위로 불이 치솟아 오른다. 그렇기는 지옥에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불에 타가 고통을 받다가 아프겠습니까? 이건 말만가 읽는다고 해서 그냥 씩 읽어가지 말고 한 구절 읽고 생각해보고 한 구절 읽고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보살의 말씀은 선을 향해 가지고 행동하고 악을 향해가 행동하지 말아라 하는 게 이 속에 99.99%가 들어가 있다고는 아셔야 됩니다. 새로 만드는 뱀이나 새로 만드는 개가 불을 토하면서 지옥 다
담 위에 다닙니다. 혹시나 그 지옥 담을 타고 넘어가 도망갈까 싶어 지키는 겁니다. 지옥 안에는 평상이 있으니 늘비가 만리에 가득 찼는데 한 사람이 죄를 받아도 스스로 그의 몸이 두루 평상에 가득 차게 누움을 봅니다. 한 사람이 그 큰 평상에 누웠는데 한 사람 누웠는데 그럼 뭐 다른 데는 비가 있을까요? 아니라 그 죄 지은 사람의 과보 때문에 그 몸이 평상에 가득 차게끔 이렇게 된다 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천만 사람이 죄를 받아도 스스로의 몸이 평상 위에 가득 참을 봄이니 이 말은 천만 사람이 죄를 지어 무관지옥의 그 평상에 눕나다 가면 그 사람이 그 누웠는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안 눕게 되는 사람이 없다 요 말입니다. 다 그게 들어가면 눕게 돼가 있다. 여러 가지 업을 느끼는 과보 받는 것이 이러합니다. 또 모든 죄인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데 천만 야차와 악귀의 입에 어금니는 칼 같고 눈은 번개불 같으며 손은 구리 쇠 손톱으로 죄인을 끌고 가며 야차는 큰 쇠창을 잡고 죄인의 몸을 찌르는데 입과 코와 배와 등을 찔러서 공중에 던졌다가 그걸 다시 힐끗 뒤집어가 받으며 근데 이것 번역하시나 엄마가 프라이팬에 적붙이 갖고 뒤집을 때 왜 뒤집습니까? 어떻게 뒤집어요? 요래요래 해가지고 휙 해가지고 뒤집다. 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서 요게 가로를 해가지고 내가 어머니가 프라이팬에 찌짐 붙일 때 하는 행위와 같다. 요래 서다가 뺐어. 평상 위에 두기도 합니다. 또 쇠매, 쇠라고 만드는 쇠 잡아먹는 매, 예. 죄 지은 사람 와가지고 쪼아버린대요. 예. 죄인의 눈을 쪼아먹으며 쇠뱀, 쇠로 만드는 뱀은 죄인의 목을 감으며 100번이나 넓적다리 안에 긴 못을 내리치며 넓적다리 여기에서 쇠 못을 박는데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야우. 혀를 뽑아가 밭 가는 보습을 만들고 쟁기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냥 글로만 나타났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는 생각. 이 여기에 글에 빠져가지고 내용을 읽어나가면 하나 그런 모습이 눈에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창자를 뽑아 찌르며 뽑아 자르며 구리 샘물을 입에 부으며 뜨거운 쇠로 몸을 얽어 천만 번 죽이고 살리니 쇠로 만들어나 우리가 말하면 철사 같은 것 가지고 얽는다. 업으로 받는 과보가 억겁을 지나도록 기약이 없습니다. 자 내려가야 되는데 3분이 지났는데 우리 노전 스님이 내가 돌았는데 지어 스님은 아직 소식이 없다 이라는 말씀을 하실까봐 여기까지는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프린트 다 못 받은 사람은 저 원주실에 가요. 복사해 돌락해 가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밑에 거기에 중국에 있을 때 내가 그런데 문수보살이 모욕했던 자리가 어디다 그 모욕했던 자리 거기에 우리나라 자장률사가 거기에 모욕을 하고 기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부처님 진신사리를 오가를 신통의 힘으로 부처님이 지장보살님이 기도하는 그 공덕으로 드렸거든. 드렸는데 그 드린 것이 어디에 드렸냐? 그 모욕한 자리 샘물 나는 그 물을 떠가지고 청정수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장 이 자장률사가 기도한 그 닭이 그릇에 땅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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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 소리가 났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거기에 사리가 오가가 들었어. 그걸 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모셨는데 그 모신 장소가 바로
첫 번째는 나 설악산 봉정에서부터 모셔가지고 왔는데 다섯 곳을 모시는데 그게 대한민국의 부처님 진스살이 모신 5대 보궁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밑에 그거 쭉 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이런 자료 다른 데 가서 구하려고 하면 어려울 기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혹시 의심나고 질문해야 되겠다 싶으면 저한테 전화해가 물어보세요. 그럼 저 전화번호는 잘 모르면 저 종무소 물으면 내 방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장제일날 동참하신 우리 형제 불자님들 하루하루 절에 와서 기도하면서 들은 법문 차곡차곡 쌓으세요. 어디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그것이 나중에 아미타불 부처님이 두 손을 내밀고 어서오라 반가이 영접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이것으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